지난 20일 특별한 방문객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올해로 23살이 된 미국인 킴벌리 씨인데요. 킴벌리 씨는 2살 때부터 소아 당뇨를 앓았습니다. 합병증으로 신장까지 망가져 혈액 투석기에 의존한 채 10대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4년 전 신장과 췌장을 이식받아 새 삶을 얻었고 은인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I'm a little bit scared and excited at the same time. So I don't know how they're going to react, but I know they're going to be happy at the same time, knowing she did a good thing. 잃어버렸던 딸을 만난 듯 애절하게 반기는 어머니, 킴벌리 씨에게 장기를 기증한 고 김윤아 양의 어머니입니다. 앞으로는 우리에게 고맙고 죄송하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지내세요. 윤아가 남기고 간 선물은 대가 없는 소중한 것이고. 윤아는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온기는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킴벌리 씨와 윤아 어머니가 다시 만났는데요. 윤아 어머니가 집으로 킴벌리 씨와 그녀의 어머니를 초대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낯선 킴벌리 씨를 윤아 어머니가 알뜰살뜰 살핍니다. 마치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 같은 풍경인데요. 서로의 안부를 묻다 파란 앨범에 시선이 쏠립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말해줄 하나의 앨범. 앨범 속엔 꼭 한번 보고 싶었던 친구 고 김윤아 양이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지만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 동갑내기 은인에게 조심스레 마음을 꺼내는데요. I love how they still have her pictures and how they still put her as if she's still here and hearing her heart. It made my heart drop and it was just so beautiful and thank you for inviting us into your home, Yuna, and thank you, Mom. 맑은 눈망울에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고 김윤아 양. 평소 배려와 나눔이 몸에 배 굳은 일에 늘 앞장섰다는데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도 바쁜 가족을 대신해 외할머니를 6개월간 극진히 간병했을 정도였습니다. 좀 더 다양한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윤아 양은 항공 승무원이라는 꿈이 있었는데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중학교 졸업 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안타깝게도 2년 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숨을 거두기 전 장기와 조직을 기증하며 미국과 캐나다 등지의 27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는데요. 세계에 큰 울림을 준 숭고한 나눔이었습니다. 윤아의 그 영혼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직도 윤아 짐을 다 정리는 했지만 그래도 기도상에 그냥 자꾸 잊혀질까 봐. 윤아가 혹시 사람들에게 잊혀져 기억하는 이가 없을까 윤아 어머니는 늘 마음 한켠이 아픈데요. 때문에 킴벌리 가족과의 만남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합니다. 며칠 뒤 생일을 맞는 로레나 씨의 생일 파티를 마련해 감사함을 전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아가 사망한 미국 법이 적용돼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다음 날 윤아 양을 기리는 추모 식수식이 있었는데요. 누구나 언제든 윤아 양을 기릴 수 있는 자리, 다시금 고인이 그리워집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보고 싶고 그립고 세월이 흘러도 이만 변치 않을 것 같아. 엄마 아빠 잊지 말고 동생들 잘 돌봐주고 부탁한다, 유나야. 꽃이 활짝 핀 이 동백나무는 앞으로 유나나무로 불릴 텐데요. 수혜자들의 편지가 걸립니다. 수혜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것도 유나양 가족이 처음인데요. 수혜자가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은 유족들에게 큰 위안이자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나나무엔 27명이 보낸 편지 열매가 맺힐지도 모르겠습니다. 항공 승무원을 꿈꿨던 제주 소녀. 하지만 자신의 꿈 대신 27명에게 생명을 나눠준 고 김유나 양. 그 숭고한 나눔은 오래오래 기억될 겁니다.